거를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참기름. 이영재인 줄. 안녕하세요.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? 아, 저는 진짜 떡볶이 태어날 때부터 좋아했죠. 태어날 때부터? 저는 솔직히 삼시세끼를 진짜 떡볶이로 다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진짜 떡볶이 덕후예요. 아 진짜 얘 때문에 맨날 먹어요. 진짜 좋아해요 떡볶이. 아 저는 뱃속부터 좋아했어요. 완전 제 소울푸드. 왜 뺏어 먹어? 진짜 맛있다. 완전 괜찮은데요? 이거 막 일반 분식집에서 파는 거보다 맛있는데? 와, 국물이 진짜 진해. 솔직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다 근데. 그렇지? 진짜 완전. 아 여기서 밥 말아 먹고 싶다. 와 그런 거 있잖아. 김가루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참기름. 이영재인 줄. 대박. 까르보나라 맛. 와 벌써 맛있다. 와 이거 진짜 내 스타일 것 같아요. 와. 와 대박. 아야 대박이다 이거. 이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. 와 진짜 맛있어. 이게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. 또 나왔다 또 그 춤. 얘 이거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춤이에요. 떡볶이에도 이런 풍미가 있네요. 진짜 이게 맵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딱인 것 같아요. 밤에 예능 보면서 야식으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맛있는데? 이거는 단짠단짠이다. 맞아. 진리의 맛 단짠단짠. 솔직히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맛? 아, 말 시키지 마 맞아. 계속 손이가 이거. 일반 짜장떡볶이에서는 뭔가 만들어낸 짜장맛이 나잖아요. 근데 여기선 진짜 사먹는 짜장맛이 나요. 맞아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짜장맛. 진짜 맛있는 짜장인데 면 대신 쫄깃한 떡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저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근데 오늘 떡볶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? 근데 칼로리가 300칼로리밖에 안 되네요? 진짜? 생각보다 되게 안 나왔나? 이거 매콤 까르보나라 맛이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. 이거 떡볶이 하나에 300이면 괜찮긴 하네요 근데. 진짜? 한 개만 주시면 안 돼요? 그만 주실 거면 저는 이거 하나씩 다 갖고 갈래요. 가져가게. 너무 맛있지 않냐?